음악이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촬영 시점에는 더워지고 있어요. 습하게 지금 되는데 오늘도 그래서 찬바람이 불신 분은 겨울날에 찬양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성탄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성탄을 기다리면서 부르는 찬양 대림절, 대강절 찬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빌라테 41집에 있는 최지은 작곡가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앞부분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죠. 이상하게 성탄절 곡이 이렇게 연주가 되면 피아노 곡으로 연주를 하는데도 어디서 이렇게 찰랑찰랑 탬버린이나 트라이앵글이나 이렇게 맑은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전주였습니다. 딴따다다다 딴따라라 딴따라라 딴따라 이렇게 오셨는데 듣기에는 너무 좋은데 이걸 연주하려면 리듬 부분에서 조금 까다로운 곡인 것 같아요. 저도 유빌라테 찬양 부흥회 때 지휘 분반 수업 있는 걸 혹시 아세요? 저도 신청을 해서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요거 지휘하기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딴 따라라라 딴 따란 딴 이렇게 오른손과 왼손에 있는 이 전주 부분을 나눠서 연습하는 것만 해도 사실 쉽지가 않았는데 요렇게 빠른 8분의 6박자의 곡에서 나오는 오늘 특징과 이 곡에서 드러나는 리듬적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나시면 여러분이 대림절, 대강절 찬양으로 부를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8분의 6박자는 우리가 박자를 기본적으로 봤을 때 8분 음표가 한마디에 몇 개 있다는 얘기죠? 6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4분의 3박자도 한마디에 8분 음표가 6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쵸? 8분 음표가 6개는 동일한데 4분의 3과 8분의 6의 특징의 차이는 여기는 기준박이 한 박자라는 거죠. 한 박자가 6개 있으니까 몇 박자? 6박이 되는 거죠. 근데 4분의 3박자 같은 경우에는 한 박자의 기준박이 4분 음표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8분 음표가 6개가 한마디에 들어간다고 해도 몇 박이 되냐면 3박이 됩니다. 그러나 한마디에 들어가는 8분 음표의 개수는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많은 요리를 할 거예요. 찜쪄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막 여러 가지 할 거니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8분 음표가 기준박이 돼서 한마디에 6개 있다는 게 8분의 6박자의 리듬의 그냥 공식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원리죠. 근데 지금 템포가 60이 돼요. 점사분 음표가 6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사분 음표 안에는 8분 음표가 3개 들어가죠. 그쵸? 우리가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배우기는 하는데 8분 음표, 8분 음표, 8분 음표 이렇게 나눠지기는 하는데 14세기
아주 정량 법칙에 의한 리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정확한 리듬과 그 다음에 마디선 이런 게 생각이 나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리듬 선법이라는 것들, 그래서 정해진 리듬을 쓰는 것들의 영향을 받았고 또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신앙의 원칙들을 가진 중세와 바로크의 작곡가들에 의해서 이 3분할되는 리듬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을 들으면 왠지 예전 느낌도 나고 굉장히 성탄의 느낌에도 적합하게 되는데 요 템포를 고려해서 보시다 보면 요걸 여섯 박자로 지휘하는 지휘자님 없으시죠? 전 4분 음표가 60이면 8분 음표는 곱하기 3하니까 180인데 180을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지휘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저처럼 제가 방금 하는 거 보고 아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망가진다 생각이 드시죠? 지휘자님들도 당연히 이렇게 안 하시고 큰 두 박자의 리듬으로 지휘를 해주시게 될 거예요. 이것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기본적으로 8분의 6박자는 8분 음표가 기본박이 돼서 6개 들어간다. 그러나 정 4분 음표로 했을 때는 인 2로 지휘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전주 부분에서 딴따라라라 딴따라란 따라라라단 빰빠밤빰빰빰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들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8마디에 들어가면 빠밤 빠밤 빰빰 이런 리듬이 한번 나오기 시작합니다. 리듬만 그려볼게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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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따단 따단 딴따 요것이 여러분을 이제 힘들게 할 오늘의 기준 재료가 되는 그런 리듬이 되겠죠. 그래서 따단 따단 8분 음표가 3개 들어가는 데서 당김음을 하나씩 연장을 하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딴, 딴, 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액센트를 일로 약박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여기 있는 액센트도 뒤로 보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따단, 따단, 딴딴 따단, 따단, 딴딴 요 재료들이 나중에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래는 굉장히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간에 딴따라라단따 딴따라라단딴 이런 리듬으로 굉장히 흥겹게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디부터 살짝 이상한 느낌이 여러분이 드시냐면은 17마디부터 이어지는 그의 길을 선율에서는 어떠한 낌새도 챌릴 수가 없는데 반주를 보면 슬금슬금 이상한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8마디의 반주에서 왼손 부분을 보면은 지금 빰빰 다음에 타이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8분의 6박자는 인 2로 지휘를 하게 되시면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해서 강, 약 4분의 2박자와 같은 강, 약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강, 약이지만 약에서도 액센트가 있잖아요. 중간박에 그 중간박의 액센트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아직은 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있던 아이들이 19마디, 21마디, 23마디 이렇게 계속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3마디까지 지나가면서 요 형태가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요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분의 3박자로 만약에 표기가 된다면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 4분의 3박자에서는 요렇게 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기도 8분 음표가 6개 들어가고 여기도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6개 들어가죠. 요 박자가 이런 느낌의 싱코페이션으로 리듬을 쓰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간다고 생각하고 제 딴에는 말씀을 드리면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가 헤미올라 그래서 이탈리아 발음 나는 대로 읽으시면 헤미올라라는 발음이 되는데 어떤 특정한 박자 안에서 리듬의 액센트나 타이나 기타 등등의 여러 긴 박, 짧은 박들을 이용하여 다른 박자의 흉내를 내는 것을 헤미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8분의 6박자지만 뒤에 있는 점 4분 음표에 있어야 될 악센트를 하나 앞에 8분 음표에 땡겨와서 당겨서 연주를 한 당김음의 효과는
4분의 3박자의 리듬을 흉내내게 되죠. 빰빰.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헤미올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7마디부터 이어지는 그 섹션에서는 왼손 피아노 파트에서 빰빰 그리고 따란딴 따란딴 딴딴 이렇게 섞어 쓰고 계십니다. 리듬을. 그래서 헤미올라를 슬금슬금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면서 뒤에 나올 음영에 대한 면역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리듬의 변화를 가져오겠어요. 곡의 변화를 가져오겠어요를 보여주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22마디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22마디에 보면 오른손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악보를 한번 보실까요? 악보에서 보시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헤미올라에서는 8분 음표가 6개로 쪼개지는 8분의 6박자와 4분의 3박자의 공통된 그 8분 음표의 개수를 이용해서 헤미올라를 만들었는데 지금 22마디의 오른손에 보시면 이러한 리듬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리듬만 여기다 그려보면 이러한 리듬이 되었습니다. 8분 음표에 점 찍혀 있는 거니까 길이가 얼만큼이에요? 8분 음표 더하기 16분 음표로 된 리듬을 두 개를 그려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표기를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가끔 외국 곡에서 아직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4분 음표에다가 이딴 음표 표시를 넣어서 이렇게 그럼 결국 말하면 점 4분 음표 안에 리듬을 반으로 딱 쪽에서 넣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기하면은 약간의 애매모호한 게 또는 보실 때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의 작곡가들은 굉장히 정확한 리듬으로 이것을 표기할 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8분 음표 3개짜리를 반반 나눠서 16분 음표로 따준다면 8분 음표가 3개니까 16분 음표는 6개가 되는 게 점 4분 음표의 길이가 되는데 요것을 반씩 반씩 나눠서 점 8분 음표를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한 마디 전체가 요렇게 요렇게 돼 있다면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4분의 2박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점 4분 음표가 우리가 인트루지기 하기 때문에 하나 둘 그래서 두 박자의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박자를 반반 쪼갠 거니까 듣기에는 8분 음표가 4개 있는 듯한 음악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 또한 헤미올라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몇 분의 몇 박자를 흉내낸 거예요? 4분의 2 박자를 흉내낸 거죠. 그래서 노래는 굉장히 편하게 앞에서 흘러오는 대로 점 4분 음표와 8분 음표 3개 중심으로 꾸려진 파트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반주에서는 슬금슬금 4분의 3 박자와 4분의 2 박자의 리듬골을 넣으면서 이것에 나는 이제 음악이 조금 변화할까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얌전하게 슬슬 노래만 하던 보컬 부분, 합창 부분에서 23마디에 이르러서 변화의 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게 되냐면 지금까지 합창으로 나오던 것이 22마디 후반에 유니즌으로 나오면서 맞이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라자의 위에 보면 다이나믹 기호가 폴테 피아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라 어택하는 순간에는 폴테를 붙이는 거고 바로 즉각 작은 피아노로 소리를 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라 이렇게 커져라 까지 붙어서 크레센도 표기와 뒤에 폴테까지 붙여 있습니다. 이것은 금관 악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법입니다. 폴테 피아노에서 크레센도에서 폴테나 포르티시모까지 커지는 금관악기에서 원하는 건데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최지은 선생님이 22마디부터 마지하라를 유니즌으로 금관을 유니즌으로 목소리로 모아서 폴테 피아노로 쫙 합니다. 그래서 폴테 피아노를 내라 그러면 사실 대원분들은 이게 훈련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필 자음이 센 자음이 아니고 라 이렇게 부드러운 자음이기 때문에 어택을 할 때 폴테를 내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따로 연습을 시키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시면 피아노로 연주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 앞에다 액센트로 연주를 하라고 해주시면 폴테 피아노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첫 머리만 액센트를 찍어라. 근데 악상은 피아노다. 저는 그렇게 해서 연습을 시켜보니까 약간의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보컬 파트에서 라
폴테 피아노 크레센도 폴테 해주고 그 다음 바로 분위기 바꿔서 메조 피아노로 여성의 모든 골짜기 메워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라짜 폴테 피아노 크레센도 붙는 이 부분에서 반주부를 보시면 악보를 보시면 아까 우리가 초창기에 제가 아 이게 여러분을 나중에 힘들게 할 거예요 라고 했던 리듬이 피아노 파트 오른손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김음 따딴 딴딴 아까는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따단 따단 여기 한 번만 나왔는데 지금은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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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 연달아 있으면서 나옵니다. 물론 여기 마디가 이제 바뀌기는 하는데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주를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것이 만약에 능숙치 않고 숙련되지 않은 피아니스트가 연습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읽어주시면 되냐면 방금 전에 읽었던 4분의 2박자 헤미올라 읽듯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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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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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번 나오는 듯한 사실 뒤에 나오니까 여섯 번이 반복되는 거죠.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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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이렇게 되면 4분의 2박자가 지금 계속 나온 것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죠. 이렇게 요거 하나의 8분음표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한마디에 4분음표, 4분의 2박자니까 8분음표가 4개 나왔고 그 다음 음영까지 따지면 이렇게 나왔다고 봐주셔도 돼요. 왼손에도 보면 지금 4분음표로 짤릴 수 있게 리듬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으면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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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모든 골짜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변박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이렇게 되면 곡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합창 부분에서 폴테 피아노에서 크레센도로 포르테까지 진행을 해주고 반주 부분도 마찬가지의 다이나믹에서 이 리듬도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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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모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급진적인 음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전은 그 다음에 굉장히 큰 곡이 나올 것 같은데 부드럽고 부드럽고 부드러운 그런 선율이 나오죠. 모든 골짜기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고다지고 평탄해지리라 평탄해지라 어떨 때 주오시면 이렇게 전제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도치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주가 오시면 모든 골짜기 메워지고 낮아지고 고다지고 평탄해진다 이 표현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메워지고 고다지고 낮아지고 평탄해지고 어떻게 되면 주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아까 반전이 일어난 메조 피아노 부분에서 점차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이제 반주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24마디 마지막에 메조 피아노로 시작되는 부분부터 악보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 메워지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보컬은 합창 부분은 콰이어는 부드럽게 지나가고 있지만 25마디 반주부를 보게 되면 왼손에 보면 방금 나왔던 그 4분의 2박자 같은 헤미올라의 음영이 이어지게 되죠. 25, 26, 27, 28까지 이 리듬이 계속 이어집니다. 잠깐 29마디에 없는 것 같다가 30마디 오른손에서 이 리듬이 받고요. 그 다음에 31마디부터 32마디까지 크레센도를 계속하면서 따라다디라다디라다라다디라란 이렇게 해서 16분 음표가 연달아서 14개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3마디, 34마디 보면은 33마디에 왼손 부분 빰빰, 빰빰 해서 8분의 6박자를 굉장히 강조해주는 것 같은 그런 리듬골을 다시 가져오게 하면서 크레센도를 굉장히 해주고요. 드디어 35마디에 신나는 이 곡의 폴테를 연주하는 콰이어 부분이 나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완전한 8분의 6박자의 정확한 굉장히 특징적인 리듬가로 나오면서 신나게 전주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 가게 되죠. 그래서 평화의 왕도 기뻐하게 되고 사막이 백합과 같이 즐거워하리라 하는 50마디 부분까지 이 분위기가 쭉 빵빠레 터지듯이 이어지면서 나오고 50마디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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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폴테 피아노 크레센도 폴테로 이어지는 음영이 한번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그날에 이렇게
아, 제가 최진 선생님을 참 좋아합니다. 최진 선생님의 작품도 좋아하고 성가 찬양 지휘할 때마다 너무 최진 선생님 곡을 많이 해서 저희 교회에서 김민아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 작곡가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교육적이신 분이에요. 선생님이 칸타타를 굉장히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더 스토리도 유명하고 위대한 탄생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의 그 부활절 칸타타 중에 굉장히 좋은 작품이 그날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감추합니다. 그날이라는 단어를 아마 여기에 의미심장하게 일부러 집어넣으셨을 것 같아요. 그날에서 선생님의 작품의 제목을 이렇게 살짝 숨겨놓은 작곡가만이 웃을 수 있는 그 부분, 혼자만 웃어서 지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래서 그날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지나면 다시 처음에 나왔던 전주의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묘한 분위기의 다음 섹션으로 갑니다. 요 부분 살짝 듣고 오실까요? 나왔었죠.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 하는데 분위기를 전환시킬 때 58마디 되면 조금 여유있게라는 템포가 갑니다. 근데 57마디 부분에서 지휘자님들이 정박으로 지휘하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리타르단도 살짝 하면서 끊고 예비박을 다시 주시고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여유는 57마디부터 부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묘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샵이 3개 있으니까 A메이저잖아요. A메이저면 라시도레미파솔라 이렇게 다 붙어야 되는데 음악에서 F내추럴과 G내추럴이 계속 붙는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라시도레미파솔라 이렇게 되면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살짝 여러 가지의 그 성법들이 나오긴 했는데 요게 A에서 A로 시작되는 에올리아라는 성법이야. 에올리아 여기다가 영어식으로 N을 붙이셔서 에올리안 성법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라에서 라까지 가는 성법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최지은 선생님은 A와 A 다시 부분은 A 메이저 부분으로 연주를 작곡을 해주셨고 요 부분 B섹션에서는 앞부분의 시작을 A로 해주는 이 에올리안 성법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올리안 성법은 라시도레미파솔라 이것만 갖고 재밌는 게 아니라 여기서 쌓아지는 이렇게 화음들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라도 솔시레 라도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스케일을 쳐보면 되지만 사과음으로 해보면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는 화음들이 굉장히 예쁩니다. 요것을 나중에 이제 최진 선생님이 굉장히 또 지혜롭게 활용을 해서 어떤 느낌으로 가져가게 되냐면 여기가 섹션이 약간 바뀌기 직전에 있는 음악들인데 F코드에서부터 F7사마을 이렇게 되는 요 지금 코드를 A 메이저를 살짝 도용을 하셔가지고 마지막 부분은 F 여기는 똑같고요 솔시에도 똑같은데 마지막 부분을 여기서 A를 메이저 코드로 잡아주면서 방향 전환을 또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광야에 화초가 피고 선율이 굉장히 길게 갈 때, 오른손 딴따라란, 딴따라란, 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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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란 하면서, 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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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딸이란으로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시죠? 16분 음표가 6개 나오는데, 같은 음이 어떻게 나오냐면, 라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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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레. 그래서,
여기다 들어볼까요? 라미레 라미레. 액센트는 없지만 같은 음영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마치 이렇게 세 개가 묶인 듯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되면서 4분의 2박자의 또 해미홀라를 여기서 약간의 요미로 양념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선법이 나왔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반주 부분에 되면 층거리 아르페지오로 드르랑 이렇게 깔아주면서 마치 중세의 하프를 연주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주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64마디에서 이어지기도 하고 계속 진행됩니다. 요 에올리아 선법이 활용된 부분이 쭉 넘어가서 75, 76, 74, 75, 76을 보면 모두 주의 영광을 보리 페르마타 한 다음에 라 가게 됩니다. 요때 요 코드 F, G, A 메이저. 그래서 요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 소리 언제 많이 쓰세요? 빵빠레 할때 시상식 때뭐 무슨 대상 이런 거할때 많이 나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리라 주의 영광을 보는 어떤 때에 우리가 어떨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여기 에올리아 선법 부분에서 다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것들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빵빠레 같은 음악으로 주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78마디에 보면 템포 프리모로 A다시로 돌아가는 템포인데 제가 만약에 작곡을 했다면 저는 76마디부터 템포 프리모로 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휘자님에 따라서 이거는 제 약간의 편법인데 저처럼 템포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지휘하기 어려운 아마추어 지휘자라면 이런 부분에서는 템포 프리모를 땡겨서 76마디 연주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78마디 다시 템포 점 4분음표 60에 오는 부분에는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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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4분의 2박자의 해미홀라 같은 부분 다시 주면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A의 특징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섹션들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반복이라서 크게 차이점들이 없고요.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시게 되면 너이 마음에 여기도 4분의 2박자 해미올라가 반주 부분에서 있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라자가 3마디 가까운데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전주에 있었던 딴 따라라란 따란 따라라란 따란 요게 세 마디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의 길한 다음에 예, 비, 하 보시면 4분의 3박자 해미홀라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예, 비, 하 이럴 때는 8분의 6박자로 지휘하면서 딴, 딴 이렇게 해서 따, 딴, 딴 이렇게 지휘하시는 것보다 3분할에서 예, 비, 하 아예 3박자 지휘를 해주시면 대원들도 지휘자님도 그리고 반주자님들도 더 명확하게 해미올라를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 되는 부분에서는 다시 8분의 6박자로 돌아와서 굉장히 화려하게 그렇게 트레몰로와 함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분석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으세요? 바로 접지 마시고 요곡 처음부터 끝까지 유블라테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또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 오실 때까지 준비 잘 하셔가지고 까다롭지만 해미홀라를 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세요.